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전, 이한수입니다. 이쪽이 아닐까요? 이쪽 너무 더워요. 아이고, 괜히 너무 깜깜하네. 어딜까? 하나님, 이쪽은 바로 어딜까? 네, 그래도 오늘은 이쪽까지 모르겠지만 상경이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네. 갑자기 너무 추워. 어딜 것 같아? 좀 너무 북극 같은데. 당근인가? 당국이다. 당국. 둥근 애가 탔습니다. 좋아요. 밤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좋은 날, I need to obey God. 아침. 이제 좋아요. 이거 드릴게요. God sent a great wind on the sea. A violent storm arose and the boat was about to break. Jonah was in the boat. Jonah was running away from God. God told Jonah to go to Nineveh to tell them God's message. Jonah didn't want to go to Nineveh. He was on his way on Tarshish. 옛날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이 나쁜 니느웨에게 가기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벌을 주셔야 된다고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한테 도망가고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쪽을 가고 있었어요. 반대쪽의 이름은 바로 이는 바로 는 다시스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데 이거에 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봐봐, 니느웨가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삐삐. 근데 요나는 이거 반대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The people on the boat were afraid.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센 바람과 파도를 주었어요. The people on the boat were afraid. And Jonah told them that he was running away from the God. He said, "Throw me into the sea. God will stop this storm." People tried to row the boat to the land. It was a sailless because of the strong wind
and the storm. The people thought, 그래서 요나는 이걸 알게 됐어. 나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더니 요나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이 안 들어서 이렇게 된 일이로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요나를 던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 파도와 이 바람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무서워했다요, 하나님께.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저가 요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요나가 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무서워했다요, 사람들이. The people throw Jonah into the raging sea. Instead, three. The sea became calm. God sent him hog-free fish. So swallow Jonah. 그러더니 바다가 바람도 안 오고 비도 안 내리고 파도도 안 쳤어요. 근데 요나는 바다에 있다 빠졌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있다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은 공중에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The big fish swallowed Jonah. Jonah was inside the fish for 3 days and 3 nights. Jonah prayed to God in the fish, "Please forgive me, I have sinned." 요나는 큰 물고기 안에서 기도했어요. 삼겼잖아요. 그래서 이큰 물고기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3일 동안 요나는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하느님, 제발, 요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 제발, 제가 잘못을 지었습니다. 제발, 잘못을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The big fish spat out Jonah on the dry land. God said to Jonah again, "Go and tell the people of Nineveh to stop doing bad things."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어떤 땅으로. 근데 이 땅이 니누에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했어요. 가서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주라 라고 했어요. This time Jonah obeyed God. He went to Nineveh. He told God's message to the people of Nineveh.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사람들이 전했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네, 제가 여기서 찾아낸 게 있어요. 재문서 이쪽에서 좀 길어요.
Jonah was running away from God. God told Jonah to go to Nineveh to tell them his message. Jonah didn't want to go to Nineveh. He was on his way to Tarshish. 봐봐, 저 여기에 찾아낸 건 요나는 하나님이 말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저 봐, 이걸 그려줄게요. 저 봐, 이걸 그려줄게요. 나봐요. 없어. 네, 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당신은 저가 질문을 한게 있어요. 당신은 어떤 길을 갈 거입니까? 봐봐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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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알겠죠? 이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라가서 너무 작다. 하라고 쓸게요. 하라고 썼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가는 곳이고 이쪽은 죄예요. 죄. 죄예요. 당신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다. 죄로 가는 건데 제가 알려줄게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하고 싶은 거. 엄마 말, 이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용서해 주라.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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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 또 용기. 우리는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용서. 저 말겠어요. 계속 용서. 끝. 없이. 끝없이 용서. 끝없이 용서. 항상 감사. 용기 내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모든 거에 감사하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죄는 이거예요. 복림 말씀 안 듣기. 저걸 안 쓸게요. 너무 좁아요. 이거 저거 많이 써야 돼요. 부모 말씀 안 듣기? 용서 안 해주기? 용기 안 내기? 감사 안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럼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그럼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근데 요나는 이쪽으로 갔어요. 죄로 갔어요. 슬프게도 요나는 죄로 갔어요. 요나는 죄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요나는 죄로 갔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슬펐어요. 그러더니 요나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회계를 했어요. 그래도 봐. 근데 요나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지우고. 요나 뭐인지 알아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러분도 죄를 지었을 때는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근데 여러분이 죄로 길로 가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세요. 약속.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만큼 해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좋으시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